선생님이 이제 미분이라는 게 기울기를 구하는 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울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xy까지 나왔는데 xy에 대한 그냥 x값 y값 아 이러는데 xy의 의미를 우리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 왜 xy 같은 걸 쓰고 하는지 모르는 학생이 너무 많거든. 근데 이거는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 정말 중요한 도구야. 의미를 내가 조금 부여를 해줄게. 좀더 문과적인 의미도 좀 넣어줄게. 선생님 아까 이제 주식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었지만 우리 많은 데쓸수 있거든.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X라는 거는 원인이야 원인 재료 뭔가 사업으로 치면은 뭐 투자 Y는 뭐냐면 결과야 결과. 성과, 번 돈, 완성품, 제조 치면 완성품. 그래서 X를 이만큼 투입했는데 결과가 이만큼 나왔다. 자, 0일 때는 다 0이지. 0이면은 Y도 0이 나와야지. 그건 뭐 상식으로. 일단 가고. 1만큼 투자했는데 완 0.1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근데 장사가 잘 됐네. 두 개. 2억을 투자했더니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전체 번 돈이 아니고 이제 벌고 남은 돈. 그 투자금 빼고 결과 0.3만큼 갔어. 그러니까 꺾이지 여기서. 꺾이지. 꺾이지 이렇게. 2억을 투자했더니 이만큼 좀더 결과가 좋았어. 4억을 투자했더니 이렇게 올라갔어. 아까 애플 그래프. 갈수록 점점점 좋아지다가 나중에 회사가 많이 성장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점점점점점 평평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 높이가 결과야. 높이가 결과야. 주가도 똑같아. 주식 한 주당 가격. 뭐 지금 얼마 안 하나? 600달러인가 한 주가 60만 원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애플이 60만 원, Y축이 60만 원 가격이. 여기는 뭐야? X축은 여기서는 시간이지 기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거는 여기서는 X축이 시간이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더라. 정리했으니까. 그래서 Y축은 보통 씨와 Y축은 보통 결과 값이야. 근데 X축에는 뭘 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게 나와요. 시간이 들어갔고, 아까 투입하는 금액에 대한 어떤 이제 결과. 근데 많이 투자한다고 모든 게 점점 더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은 결과가 미미해지지. 결과가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지. 돈을 넣어가지고 요거랑 요거는 그래도 다른 거야. 요거는 시간이었고 요거는 투자금이야. 그래서 XY를 이렇게 정리해야 돼. 개념 좀 매우 중요하다. 이걸 모르고 1차 함수 중1 때 들어가 버리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 우리 삶에서도 할수 있지. 예를 들어서 뭐 4시간 자고 공부량, 6시간 자고 공부량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재밌는 결과도 많이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2시간 잤다고요. 2시간. 나머지 시간 공부하려고 했어. 그냥 정신을 못 차려. 가지고 공부 결과가 요만큼밖에 안 돼. 4시간. 조금 잤어. 요만큼 나왔어. 좋아. 6시간. 공부 시간 줄었는데 결과가 점점 저 공부량은 많아졌어.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 이게 좀 이상하지만 8시간 하니까 최상의 결과 나왔어. 10시간 잤다. 이제 공부할 시간 줄어들기 시작하지. 공부할 시간 줄어들. 12시간 잤다. 어떻게 돼? 이거는
늘어간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비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고 늘었다 감소를 하게 되죠. X축이 늘지만은 Y값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오르기만 하거나 한쪽으로 내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1차 함수를 1차 함수 그래프를 배우는 이유고 이런 것들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 수학 교육의 결과가 뭐야? 안 좋은 게 적용을 안 하잖아. 생활에 적용을 하는 거 그런 걸 안 하잖아. 왜냐면 그런 거는 시험 평가를 하기 너무 어렵거든. 뭐 대학교처럼 레포트를 쓰거나 발표해 보세요 해가지고 점수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 시험을 쳐야 되니까 이런 건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수학의 적용이라는 부분을 한국 수학에서 학교 수학에서 다루지 않는 적용이라는 부분도 봤는데 다시 미분 얘기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요. 여기서는 그럼 이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갈수록 감소를 하죠. 그래서 y는 여기 x제곱 그래프에서 y는 x제곱 그래프 요거지. 여기에서 미분을 했더니 2x가 됐어. 2x가 됐다. 미분을 했더니 기울기의 그래프는 2x로 간다는 얘기는 아! 갈수록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x1일 때 2였고 2일 때 4였어. 기울기 값은 처음에 뭐 1, 2, 4, 6, 8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 기하급수적으로 기울기가 늘어가고 있는 거를 표현했더니 기울기의 변화 값은 y는 2x에 따른다. 이 축에서는 뭐야? 미분한 축에서는 y값이 기울기야. y값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y값이 아니지 y-란 말이야. 이 y값이 아니라 여기서는 미분을 한 결과는 y-고 x-인데 얘들은 x값에 따른 x는 똑같이 해야 되겠다. x는 뭐 x는 똑같이 1일 때 1이고 2일 때 2니까 x는 별 차이 없고 y가 이 y값이 아니라 여기에서 결과값이 아니라 여기에서 기울기 값을 나타내는 미분은 뭐야? 곧 기울기다. 뭐든지 한번 내려주면 기울기가 나온다 라는 거를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미적분, 고등학교 미적분에서는 이해할 그냥 이거 이렇게 얘기해줘요. 학자들이 쉽게 풀라고 만든 일종의 공식이거든. 요거를 암기할 필요가 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미분 개념은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 다음 파트에서 준비학습 문제 96페이지 요거 1, 2번 한번 지금 풀어봅니다.